7월 1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옹기종기 모여 보냈던 즐거운 시간. 지난 9일은 의정부 노경동 꿈의 학교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아이들은 8주간의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마지막 수업을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끝나가지고 다음에 꿈의 학교 제2화까지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의 마음 열기, 마을 역사 탐방, 처음 접한 운동 경기 등 학교 밖 작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험은 기쁨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경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활동을 하면서 노경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활동과 친구들 만나는 게 가장 즐거웠어요. 마을 어른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틀을 만들어 놓지 않음은 아이들이 꿈이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건네주는 수료증 수여 시간 또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학교에서 함께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서 창의적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의 어른으로서 조력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경동 그곳이 알고 싶다. 아이들이 행복했던 8주간의 여정. 참 교육의 현장에서 복지TV 경계방송 정은선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중앙회는 지난 5일 17개 전국 시도 임원들과 함께 1,0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 주체로 인정받고 권익 보호를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 발전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각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구조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이 중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순간순간 졸속으로 이루어진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영지원분과위원회는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변호, 인증, 특허 등 소상공인이 필요한 각 분야를 지원하기로 하고 김순범 위원장을 비롯한 109명 위원에게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 중앙회는 사무국과 17개 광역시도별 중앙회, 상인위원회, 그리고 발전 포럼과 소상인 연구회, 서민금융센터를 두고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강원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주최한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과 장애인 이동상담실이 열렸습니다.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는 담당 업무 공무원들에게 학대 예방교육이 진행됐으며 1층 로비에서는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학대 문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교육과 상담은 지난 6월 홍천군과 인제군에서 시작됐으며 다음 8월 1일 영월군과 정선군에 이어 올해 태백시를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